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김지수입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탐캣과 이클립스를 이용하여 웹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아파치 톰캣, 아파치 이클립스, 그리고 JDK에 대해 설명을 드린 후각 소프트웨어 설치 및 환경 변수 설정 과정, 그리고 톰캣과 이클립스를 연동하여 웹 서버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파치 톰캣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 웹 컨테이너로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들었기에 아파치 톰캣이라고 불립니다. 참고로 톰캣은 사전적인 의미로 숫 고양이를 뜻하며 아이콘 모양 또한 고양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톰캣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로서 자바 서블렛을 실행시키고 JSP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웹 페이지를 생성합니다. 즉,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 요청을 처리하고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해주는 서블렛 컨테이너의 결합으로 톰캣은 웹 서버에서 넘어온 다이나믹 페이지를 읽어들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HTML로 구체 구성하여 돌려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톰캣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자바 런타임 환경이 필요합니다. 아파치 톰캣은 아파치 라이센스 버전 2를 채용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서 자바 서버 페이지나 자바 서블렛을 실행하기 위한 서블렛 컨테이너를 제공하며 상용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도 서블렛 컨테이너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파치와 아파치 톰캣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 둘의 차이의 핵심은 컨테이너 기능, 즉 웹 서버와 서블렛 기능의 유무에 있습니다. 아파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웹 서버 중 하나로 이 또한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하여 해당 재단에서 관리하는 HTTP 웹 서버입니다. 다양한 추가 기능과 구축이 쉬워 많이 사용됩니다. 아파치 톰캣은 JSP, 서블렛, DB를 통한 데이터와 같이 다이나믹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아파치는 HTML, 이미지 등과 같은 정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클립스는 자바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통합 개발 환경 IDE를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범용 응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이클립스 재단에서 개발하였고 운영 체제는 크로스 플랫폼. 여기서 크로스 플랫폼이란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 체제, 컴퓨터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여러 종류의 컴퓨터 플랫폼에서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클립스는 자바로 작성되어 있고 자사 소프트웨어를 위해 이클립스 재단이 사용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인 이클립스 퍼블릭 라이센스를 따릅니다. JDK는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입니다. 자바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기능들을 제공하는 패키지로 자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클립스를 설치하고 JDK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이클립스는 개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수 없으며 JDK는 JVM과 JRE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컴파일러와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JDK는 오라클에서 개발하였으며 운영체제는 크로스 플랫폼, 그리고 라이센스는 써니, GNU, 제너럴 퍼블릭 라이센스 하에 출시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선 라이센스이지만 대부분이 제너럴 퍼블릭 라이센스인 GPL을 따릅니다. 저는 각 소프트웨어 설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JDK 설치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오픈 JDK인 jdk.java.net에 접속하여 필요한 자바 SE를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저는 자바 SE 17 버전을 설치하였습니다. 원하는 경로에 설치한 다음 환경 변수 설정을 위해 윈도우 검색창에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을 검색하여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창을 열어줍니다. 환경 변수를 클릭하여 시스템 변수를 새로 만들어줍니다. 변수 이름은 자바 홈, 그리고 변수 값은 JDK 설치 경로를 입력해줍니다. 패스 편집을 위해서 시스템 변수에서 패스 부분을 찾아 변수 패스를 찾아 클릭해줍니다. 편집을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자바 홈 슬래시 빈을 입력하여 새로 만들어줍니다. 또 시스템 변수를 새로 만들어줄 건데요. 이번에는 변수 이름은 클래스 패스, 변수 값은 자바 홈립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JDK 환경 변수 설정은 끝입니다.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CMD 창을 열어서 자바 버전 명령을 입력하여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잘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클립스 설치 과정입니다. eclipse.org 다운로드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패키지스를 클릭해 줍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된 플러그인이 포함된 Eclipse IDE for Enterprise Java Developers를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로드합니다. Eclipse exe 파일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설정창이 뜹니다. 원하는 작업 디렉토리를 입력하고 런치를 눌러줍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Eclipse의 기본 캐릭터 셋이 MS9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바 코드를 작성하면 MS940으로 인코딩 되기 때문에 이를 바꿔주기 위해 Eclipse를 실행한 후 상단의 윈도우 그리고 Preference를 클릭하여 General 거기서 Workspace 그리고 텍스트 파일 인코딩 부분을 UTF-8로 변경해 줍니다. 웹에 CSS 파일과 HTML 파일, 그리고 JSP 파일도 동일하게 변경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아파치 톰캣 설치를 위해 tomcat.apache.org에 접속하여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게 원하는 버전의 톰캣을 다운로드해 줍니다. 저는 9.0 버전을 설치합니다. 톰캣 설치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Configuration 옵션 설정이 나올 때까지 Next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Configuration 옵션 창에서 HTTP 1.1 커넥터 포트와 Tomcat Administrator 로그인 부분은 나중에 로컬호스트의 주소를 입력할 때 사용되는 포트이기 때문에 포트와 계정 정보가 되기 때문에 유의해서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창은 Java Virtual Machine으로
Tomcat이 Sublet 클래스 JSP 파일을 실행할 때 필요한 JVM이 위치한 JRE 경로가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창에서는 Tomcat을 설치할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웹 관련 파일들을 저장할 폴더이므로 반드시 기억해 줘야 합니다. 네, 설치를 완료한 뒤 설치가 되는지 확인을 위해서 localhost 8080에 접속합니다. 이때 화면과 같은 창이 뜬다면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여기서 숫자 8080은 톰캣을 설치할 때에 설정했던 포트 넘버로 만약 8080이 아닌 다른 숫자로 설정했었다면 해당 번호로 입력해 줘야 합니다. 톰캣과 이클립스 연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클립스에서 윈도우 그리고 프리퍼런시스에 들어가서 서버 그리고 런타임 인바이런먼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Add 버튼을 눌러 미리 설치한 버전의 아파치 톰캣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톰캣을 설치해 준 디렉토리를 입력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원하는 톰캣이 설정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윈도우 그리고 쇼뷰 거기서 서버를 클릭하면 이클립스 하단 창에 화면과 같이 뜰 것입니다. 해당 문구를 클릭하면 새로운 서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 유사한 방법으로 설치된 버전의 톰캣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서버가 이렇게 할당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에러 메시지가 뜰 것입니다. 이는 서버의 포트 넘버가 아직 할당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서버에서 오버뷰 창에 가면 톰캣 어드민 포트의 포트 넘버를 할당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당해 줄 건데요. 보통 8080 혹은 8005로 지정해 줍니다. 저는 808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클립스에서 파일 그리고 뉴에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원하는 프로젝트 네임을 설정한 뒤 타겟 런타임을 아파치 톰캣으로 설정해 줍니다. 저는 프로젝트 네임을 웹 테스트로 지정하였습니다. 웹 테스트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New 그리고 JSP 파일을 설정해 줍니다. 생성해 줍니다. 바디 부분에 웹페이지에 보여질 원하는 문구를 적어줍니다. 저는 메인 웹 JSP 파일에 Hello 2022 그리고 Happy New Year를 적었습니다. 서버에 만든 모듈을 할당해 주기 위해 Modules 창에 들어가 Add Web 모듈을 클릭해 주어 미리 만들어 놓은 모듈을 할당해 줍니다. 이제 만들고 서버에 할당해 준 JSP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JSP 파일에서 우클릭 그리고 빌드 패스 그다음에 컨피규어 빌드 패스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서버 런타임이 원하는 아파치 톰캣에 잘 할당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add 라이브러리를 통해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 해당 파일을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행할 서버를 선택해 줍니다. 실행이 되고 네 이렇게 실행이 되고
localhost8080/webtest/main.web.jsp에 들어가면 작성한 문구가 해당 웹페이지에 보여집니다. 여기서 혹시나 화면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포트가 이미 사용되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윈도우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줍니다. 그 다음, netstate-p-tcp-ano 명령어를 입력한 후, 8080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 PID를 찾습니다. 저 같은 경우, PID 넘버 17662-1162 8080 포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중지시키기 위해 taskkill/f/pid 해당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 PID 넘버, 저 같은 경우에는 17661162 사용하고 있었기에 /pid 17116을 입력하여 종료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netstate 명령어를 통해 잘 종료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그 다음 다시 Eclipse를 실행시키면 잘 작동하실 것입니다. 네, 이로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Tomcat, Eclipse, JDK에 대한 설명과 설치 및 환경 변수 설정 방법, 그리고 톰캣과 이클립스를 이용한 웹서버 구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